혹시 나를 친구로 착각하니? 대박. 진짜 요즘 시어머니 대사다. 제가 오늘은 며느라기에 대해서 좀 섭섭한 것도 있는지 좀 얘기 좀 해보려고. 반짝반짝 제가 시집살이 할 때는 네. 시어머님을 제가 모시고 살면서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머니가 나한테 막 무섭게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뭐 막 나를 엄하게 다루시지 않아도 어머니라는 그 존재만으로 어려워서 말도 잘 못하고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희는 제가 이렇게 답하기에 거북한 얘기도 서스름 없이 아가 이리 와봐라 여기 앉아라 너 뭐 보고 있니? 어머니 오빠가 안 들어와서요 이러면은 야 너 그렇게 기다리지 마 내가 보니까 네 눈이 고독해서 어머. 사주가 그래서 니네 신랑이 저렇게 술도 먹고 늦게 다니고 이러는 거니까 이제는 네가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근데 제가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실 때 저 스스로 어머니 저 안약도 선전하고 어머니 저 눈이 이쁘다고 그랬어요 라는 얘기를 못하고 네 어머니 이렇게 지냈잖아요 네. 우리 시대 때라 근데 야. 그거를 이제 제가 겪어봤으니까 며느리한테도 정말 딸처럼 잘해주면서 이렇게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는데 가끔 주위에서 그러죠 며느리가 딸은 아니다.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야.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날 어머니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머니 저기 위험하고 그러니까 목욕하지 마세요. 어머니 어디 나가시지 마세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야. 얘는 나를 걱정한 것도 있지만 아기를 걱정한 거예요. 엄마가 나갔다가 와가지고 아기를 보러 갔을 때 아기한테 지장이 있을까 봐. 바이러스 옮길까 봐. 그럴까 봐. 나한테 그런 거야. 그랬는데 내가 알았어 엄마 안 나가. 그러고 나도 요새 방송에서 나 모든 거 조심해야 돼. 아, 2주 가까이 집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 아파트에 목욕탕이랑 헬스랑 이렇게 다 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욕 가방을 갖고 목욕을 하고 그러고 내려오는데 그냥 나는 샤워만 했어요. 그러고 내려오는데 마침 23층에서 딱 하는데 며느리를 딱 어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목욕 가방이 들려 있잖아요. 이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 근데 목욕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냥 갔다가 금방 왔어. 나 니네 얘기 안 보러 가. 나 그냥 애기 보러 안 갈 거야. 괜찮아. 이랬더니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래 그래 알았어. 얼른 집에 들어갈게. 이러고서 집에 가 있는데 내가 애기 보고 싶으면 볼 수도 있지. 엄마가 목욕탕 좀 갔다 왔다고 뭐 이렇게 따지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하나 섭섭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도 뭐 온도도 어머니 조금만 내려도 뭐 애기 저기 바지 하나 입히면 되는 거를 그냥 어머니 이거 추워요. 어머니 이거 더워요. 뭐 모든 게 이제 걔한테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얘가 좀 내가 며느리기를 너무 딸같이 생각해서 얘가 어렵지 않아서 맞아. 나한테 일어나? 맞아. 이렇게 말을 이렇게 다 직설적으로 하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결코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거야. 그게 저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인가 봐. 나는 저기 옛날 시어머니도 아니고 요즘 시어머니고 며느리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정말 좋은 관계라고 하면서도 섭섭한 게 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럴 것 같아, 사람이 얘가 내가 전화를 잘 안 하더라고요. 노상 전화하고 어디야 너 뭐해 이러는데 벌써 며칠 전화를 안 하고 내 표정도 삐져가지고 있고 틀린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목소리 톤이 낮아지더라고요. 시어머니 톤, 시어머니 톤. 그전에는 산도 낮아. 너는 오늘 뭐해? 저녁은 점심은 엄마는 뭐 이랬던 게 단답형이 되어서 대화도 잘 안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그랬더니 얘가 눈치가 있으니까 나한테 먼저 전화하고 어머니 뭐 필요하신 거 없어요? 뭐 사실 거 없어요? 내가 뭐 살 거 있으면 막 얘기하면 자기가 사다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야 엄마 없어 괜찮아 이러면서도 속으로 너 한 번만 나한테 말 잘못하면 내가 정말 무서운 시어머니처럼 너한테 굴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건 시어머니야. 그래서 내가 동치미에서 그냥 얘기하면서 너 조심하라.
시어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아 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야. 친정엄마가 될 수 없잖아. 엄마가 너 정말 딸처럼 예뻐하는 거 알지? 그렇지만 나도 가끔은 너가 한 말 다시 한번 그렇게 곡으로 새겨 들어. 그러니까 서로 예의 지키면서 행복하게 지내자. 마지막에 봤어? 눈에서 레이저 쏘면서 행복하게 지내자. 사실은 이제 선배님이시잖아요. 시어머니 선배님으로서 지금 얘기만 듣고도 기분이 나쁘세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 한 마디, 조언 한 마디. 주먹을 몇 번 주시더라고요. 아니, 은숙이가 너무 바보 같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며느리는 며느리고 아무리 쉬운데 지금 가깝게 지낸다고 그래도 우리나라 예의가 있고 도덕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값을 해야 되고 그 세 가지 거짓말이 있대잖아. 네. 장사하는 사람이 본전에 판대는 거 거짓말. 노인네가 빨리 죽고 싶다는 거 거짓말. 며느리가 딸 같다는 거 거짓말이야. 권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진짜 시어머니. 시어머니로서의 권위는 찾아야 되고 너무 이렇게 비겁하게 나가면 안 비겁하게 돼요. 비겁하게 아니라 너무 잘해준 거야. 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잘해주는 것도 속으로 잘해주고 위험은 그대로 가지고 시어머니 위험이 있어야지. 너무 아기야 아기야 이렇게 비굴하게 나가면 안 돼요. 채통을 지켜야 돼. 아, 근데 비굴한 게 아니라 선생님 며느리에게도 내가 딸 같다라고 얘기한 게 그냥 며느라이의 형상이 딸 같아요가 아니라 하는 짓이 딸같이 나한테 곱살갑게 잘하니까 그 아이의 좋은 점을 나는 또 평가해 준 건데 그래서 나는 거기에 더 맞춰준 건데 속썩이는 날도 있는 거야. 그런 거야. 딸이 사실은 엄마한테 엄마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위험하니까 목욕탕 가지 마. 이러면 기분 나쁘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딸이 내 목욕 가방을 보고 엄마 목욕 가지 말랬는데 왜 갔어? 그러면 아 목욕증 가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며느리니까 안 되죠. 이거 나 샤워만 하고 변명을 왔어. 니네 안 보러 갈게. 그때 만약에 딸이었잖아? 난리 났어요. 그러면 엄마 가지 말래요? 가지 마! 제가 정말. 똑같이 우리 엄마, 우리 엄마한테 그래? 그것 때문에 밖에 나가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저희 엄마가 알겠다고 해놓고 나갔어. 우리 엄마도 들켰어. 알고 들켰어. 들켰어. 화두를 긁었어. 바로 저 어디야? 아니 내가 너무 답답해서 우유만 사려. 내가 맨날 붙여주는데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를 났어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똑같이 했어. 나간 거야. 어떻게 했어? 근데 그건 그렇게 못해. 못하네. 아니 목욕탕을 똑같아. 매일 가시는 거야. 근데 너무 위험하자 지금 시기에. 그래서 내가 제발 목욕탕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간 거야. 근데 진짜 너무 화가 났는데 시어머니잖아. 그만큼 말을 못해. 그만큼이 뭐예요? 10분의 1도 못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집안 분위기를 잘 모르고 왜 결혼한 지 초반 때는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어머니 이게 맞아 이랬다가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야, 나 선조순이야. 어머니 사우나 가시지 마세요. 야, 나 사우나 안 갔다가 코로나로 이유가 되느니 야, 나 화병나서 죽을 것 같아. 다녀오세요. 네. 그냥 맞춰야 돼. 이게 있잖아,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해요. 우리 장인어른은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장인어른만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키고 조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 너무 좋거든. 내 편이거든. 내 편이거든. 그냥 막 해도 막 받아주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내 마음은 아닌데 나도 모르게 하면 안 되는 행동한단 말이야. 장모님한테? 장모님한테. 근데 나도 움찔하지. 알지? 나 나이가 있는데 움찔한데도 왜? 편하니까. 장모님이 편하지 않고 조금 했으면 나도 그렇게 행동을 못해요. 그런데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손원순 누나가 절대로 잘못했다고 말해, 저는. 아, 네? 잘못했다. 당연하죠. 잘못했다. 시어머니의 그걸 해야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권위가 있어야 돼.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럼요? 네? 어떻게? 저는 지금 시어머니가 뭐 며느리 내 딸처럼 뭐 쇼핑하고 저는 그걸 또 난 별로예요. 아, 그래요? 네, 나는 진짜 옛날 어머니. 별이가 시집 가는데. 네. 전원주 마담 같은 시어머니와 손원수 마담 같은 시어머니를 고를 수 있어. 고른다면 내가 교육을 시키지. 자, 당연히 단서 빼고 빼고 골라야 돼. 골라야 돼. 아, 고르는데 별이한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골라 두려워요, 지금. 골라? 둘, 셋! 골라? 둘, 셋! 골라? 둘, 셋! 아, 손원수 위주.
봐요. 그런데 내가 그 별이한테는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지.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한테 가서는 아무리 너한테 잘해줘도 어른은 어르신이다. 최동림 씨 며느리를 안 봐서 그래요. 그래. 저기 아니, 시어머니가 옛날 시어머니라 그래서 호통치고 우리가 저기 그렇게 살아온 세월처럼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면 나하고 시간도 주지도 않고 놀아주지도 않아. 굳이 놀 필요 뭐 있어. 아니 근데 그 놀아주는 게 내가 논다라는 게 이 며느리가 나한테 편하지. 희생을 해서도 안 되지만 나도 그 아이랑 시간을 보는 게 재밌으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나도 처음 받아들여지는 일이거든. 그렇죠. 이게 노상 있었던 일이면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살면서 안 쌀 것 같아요? 어떤 더 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고를 받은 며느리 입장에 만약에 네. 오늘 방송을 보고 며느리가 봤어요. 제가 네. 며느리잖아요. 네. 그러면 나 이제까지 어머니한테 진짜 편해서 딸처럼 행동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네? 모든 게 조심스러워지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아, 나 이제까지 맞아, 엄마한테 맞아. 이런 말 잘하고 엄마 뭐 일단 가지 마요. 이랬는데 아, 이, 가지 마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며느리 아니, 지금 저는 제가 제 객관적으로 볼게요. 저도 네.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네네. 게 가족한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알아줄 줄 알고 최선을 다하다가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이거를 이제는 어머니한테 말도 못하고 이러면 그거밖에 안 되는 며느리인 거예요. 맞아요. 세상에 우리 어머니는 두 마음이 있으셨던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며느리라면 그게 아니라 이게 잘 보세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네. 지금 시국에 목욕탕 간다는 것은 며느리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내 아이 때문도 있지만 어머니도 걱정이 되는 네.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더 크지 않나요? 아니지. 아이가 더 클 수도 있지만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물론 어머니 왜냐면 이거 진짜 말의 억양이나 이런 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저는 이게 베이스가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나도 우리 어머님이 걱정돼서 내가 어머님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시어머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나 진짜 상처받을 것 같아요, 저도. 아니, 나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제가 그래도 옆에서 봐왔잖아요. 이렇게 참으시는 분인데 스타일이 한번 하면 무서운 분인데 며느리한테 계속해서 참으신 거야. 한 네, 번도 맞아요. 이 방송에서 며느리 칭찬하지 않은 분이 아니죠.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 지금 막 비굴하다고 그러고 채통을 못 치겠다고 옆에서도 그러는데 내가 맞아. 속으로 내 생각이 나는 거야. 세상에 가족한테까지 그렇게 불편하게 연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해결됐어요. 내가 경고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토론하면서 저기 은경 씨도 그렇고 진아 씨도 그렇고 나 우리 엄마한테 막 엄마 어디야 하고 막 더 난리를 쳤으니까 아 그래도 우리 며느리에게는 내가 시어머니라서 조심한 거구나. 그렇게 정리를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뭐 해야 돼요? 그럼 제가 뭐 해야 돼요? 아니, 내 마음을 충분히 전달해야 돼요. 진짜 도와드리려고. 남자들은 네. 사실은 우리 엄마의 며느리 생활도 알고요. 우리 누나의 며느리 생활도 알고 내 집사람의 며느리 생활도 잘 알고 내 딸이 며느리 집 나머지 며느리가 됐어요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3대 정도의 며느리 생활을 네. 관심 있게 봐요. 그러면 내 딸은 내가 참 소중한 딸이니까 걔가 시집 가서 그 며느리 대접을 잘 받나 생각을 늘 하고 봐요. 네. 네, 물론 뚝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며느리의 생활을 3대를 내가 본 거예요. 보고 느끼는 게 아, 세월은 바뀌었다는 생각이 요즘 딱 드는 게 뭐냐면 엊그저께 딸이 생일이에요. 내 딸이 발렌타인데이가 자기 생일이에요. 네. 항상 걔는 그게 불만이야. 왜냐면 자기가 맞아. 누굴 남자한테 해줘야 되고 뭐 그런 날에 자기 생일이니까 얻어먹지를 못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생일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 아빠는 하와이 여행 간다는 거야. 샌프란시스코에 살거든요. 그래서 왜 갑자기 그랬더니 여기서 결혼하고 신혼여행이 없었던 거지. 여기서 결혼하고 미국 자기 집에 갔으니까 신혼여행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하와이 여행권을 끊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오라고. 이 와중에 자랑을. 아니 그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알잖아요 눈치 없는 거. 아니, 뭘 기대해요? 네. 요즘 시어머니가 네. 그러더라는 거야. 우리 네. 때는 감히 내 마누라 생일이라고 우리 엄마가 어디 여행 갔다 오라고. 상상도 못하죠. 네. 네.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걸 보고선 아 요즘에는 시어머니 노릇하기도 이렇게 힘들구나. 어려워.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